넌 무슨 짓을 한 거야? 말안 할래요. 지금까지 시끄럽다는데 그냥 출구 창창 혼자 떠들어대고는 그게 또 무슨 소리야? 말안 하고 절대 아무도 모르게 하고 그냥 나만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래도 되죠? 그래, 그럼. 그래도 되죠? 너 지금 아유 너 이... 안 돼, 임마. 왜안 돼요? 그래도 되는 거면 네가 지금 여기서 주정하고 자빠져 있을 리가 있냐? 아이씨, 교수라고 진짜 잘나줄 것 같은데. 왜? 왜 안 되는데?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잖아. 내가 갚아준다고. 내가 갚아준다고. 내가 사고친 만큼. 네가 말하는 사고라는 게 그냥 남녀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. 맞냐? 그러니까 니놈이 뭔가 그 애가 모르는 죄를 지었는데 그 애한테는 절대 말해줄 수가 없다. 그거지. 너 비밀이라는 게 뭔지는 아냐? 그거 암 바이러스 같은 거야. 초기에 째고 파내면 치료가 되는데 놔두면 놔둘수록 퍼져. 네가 죽을 때까지 자란다고. 네 안에서. 그거 알아? 어머! 어머! 저기 내 이름! 아, 내 이름 있어! 저 저기! 김가영! 아! 어떡해! 야! 저기 네 이름도 있다! 밑에 봐봐! 근데 이게 다 몇 명이야? 그러게? 맞네? 30명은 더 돼 보이는데? 무슨 작품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? 사람 많이 나오는 작품 뭐 있어? 그게 뮤지컬 공연할 사람들 명단입니까? 그런데요? 아, 김병건이란 이름이 안 보여서요. 병건이요? 에이, 걘 오디션도 안 봤어요. 왜요? 이번 오디션은 노래 위주로 봤거든요. 병건이는 노래 못해서요. 근데 누구세요? 아, 나 병건이 형이요. 작은 형. 그러면은 병건이는 무대 세트 제작이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는 건가? 아, 우린 무대 미술과가 따로 있어요. 무대나 뭐 조명 같은 건 거기서 하거든요. 안내는 우리가 하잖아. 관객들 안내하는 거. 병건이 걔하고 진짜 친형제세요? 안 닮은 것 같은데. 닮았어요. 누군 재수했어요? 네? 아니요? 그럼 나이가 한창 어리겠네. 뭐야? 우리가 늙어 보인다는 거야?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어리다는 거야? 형 저기 이번에 나 아무래도 연출을 좀 맡을 것 같아. 연출 알지? 감독. 형도 알다시피 내가 머리가 좀 되잖아. 아, 이거 형은 몰랐었던 걸지 모르겠지만 나 뮤지컬에 꿈꾼 게 10년이야. 10년. 그때 기억나? 우리 10년 전에 우리 가족 모두 뉴욕으로 갔던 거. 뮤지컬을 구경했던 거. 뉴욕이면 캐츠 말이야? 그래, 캐츠! 그때 윈터 가든 극장에서 캐츠 막 내린다고, 막 내리기 전에 우리 빨리 봐야 된다 그래서 갔잖아. 너 극장 이름도 기억해? 아니, 어떻게 그걸 기억을 못해, 형? 윈터 가든 극장, 윈터 가든 극장, 윈터 가든 극장에서 캐치 끝나고 뭐 했어? 맘마미야, 맘마미야. 알지? 아무튼 그때 캐치 보고 시작된 거야, 내 꿈. 근데 왜 계속 다른 학과에 다녔어?
벌써 몇 년째 다른 데로 돌아다녔잖아. 꿈이니까. 뭐? 꿈이니까 뭐 설마 이루어지겠나 뭐 싶었던 거. 야, 쫄따구! 니네 영 어디 갔어? 아, 채영이요? 모르겠는데요. 네가 왜 몰라? 하여간 만나면 꼭 전해라. 무대 제작하는 게 수도꼭지인 줄 아냐? 틀면 나오냐? 이번엔 반드시 진행 스케줄 지켜라. 아니면 무대는 없다. 외웠어? 아, 네. 외워봐. 무대 제작하는 게 수도꼭지인 줄 아냐? 틀면 나오냐? 아유, 짜식이 왜 그랬다고? 진짜 외우냐? 어? 아무튼 가서 꼭 전해, 어? 내 생각에는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더라? 쟤 몇 학년이야? 2학년. 그럼 너보다는 한 수산을 어리겠네. 근데 그렇게 네 뒤통수 치게 냅둬? 아니, 그러니까 내 말은... 뭐, 네 생각 뭐? 아니, 그러니까 어느 날 와서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더라고. 꿈은 이루어진다. 어떻게? 이렇게 꿈만 꾸고 있지 않는다면.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. 왜? 꿈이니까. 근데 형 집에 안 가? 아니 뭐 그 사범 연수원에도 뭐 휴가라는 게 있나? 나 좀 바쁘거든. 나 할 일도 많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 중에 한 놈은 지금 좀 비상사태거든. 노래가 안 나와? 갑자기 노래가 안 나온답니다. 감기도 아니고 열도 없고 목 상태도 이상이 없는데요. 그 노래가 안 나오는 것도 전염이냐? 아,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. 아, 교수님.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심리적인 건가 본데 김병건처럼 오래된 경우에는 잘 안 먹히지만 거의 초기에는 99% 잡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어. 진짜요? 응? 뭔데요? 저도 좀 가르쳐주시지.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게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구나무를 서서 15분 동안 구구단을 외우는 거야. 구구단이요? 2단부터 9단까지. 그 다음엔 거꾸로 9단에서 2단까지. 9구단에만 전념을 해야 돼. 절대 전념이 껴들면 안 되지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는 항상 오른발부터 움직여. 어? 이게 심장에서 먼 쪽이니까. 너 오른손잡이지? 네. 그럼 지금부터 15일 동안 왼손만 써. 글씨도요? 당연하지. 죄송하지만 제가 그 원리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? 모르겠어? 이 기의 흐름을 바꾸는 거야. 지금 기가 막혀 있잖아. 그럼 그 15일이라는 것은? 다리 한번 차고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지. 와우. 와. 와, 진짜. 밤 12시. 어제와 오늘, 오늘과 내일이 체인지되는 바로 그 시간에 항상 이렇게 주문을 외운다. 꿈다운 진 이어로 누워이진 은다꿈. 나 딱 두 번만 말해준다. 이거 세 번 이상 얘기하면 연기가 떨어져. 아, 잠깐만요.
음다은진 여루 루어이진 은다꿈. 이걸 몇 번 외우냐 하면 15번. 12번이다. 아, 그 이유는? 생각해보도록. 저 초딩들 진짜 믿나 봅니다. 넌 안 믿냐?